득점에 도전합니다. 2022 K3 리그 27라운드 화성FC와 청주FC의 맞대결 화성종합보조구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구대엽 칼로스 알베르토, 안지오 김민식, 박우정 김승호, 공용훈 정지웅, 샌디 선수가 청주FC의 11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상현 감독의 선택입니다. 정진욱 골키퍼 황재훈, 이민영 김대엽, 권승철 신성재, 손민우 최치원, 문경민, 이승엽, 김재영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라인을 꾸리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무튼 최상현 감독이 최대한 최선의 그런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 FC 자 화성 FC와 청주 FC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양 팀의 27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화면 왼편이 청주 FC, 화면 오른편이 화성 FC가 되겠습니다. 네, 해줘야 됩니다. 두 명의 외국인 선수 샌디와 카를로스 알베르토의 역할 이번 경기에서 했는데요. 자 패스가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또 좋은 패스가 한 차례 나왔고요. 네. 아 또 정지용 선수로 보이네요. 그렇네요. 아 오늘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정지용 선수입니다. 청주가 끊고 있습니다. 돌파하고 있는 이승엽. 네. 아 이승엽 좋습니다. 오른쪽을 봤습니다. 최치원. 공간이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청주의 역습 상황에서 화성 선수들의 수비가 조금 어수선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회가 최치원 선수에게 오게 됐는데 여기서 이 패스 대신 슈팅을 직접 노렸거든요. 네. 네, 이게 크로스바 위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최치원 선수 청주FC 이적 이후로 첫 번째 슛이 되겠습니다. 네, 최치원 선수는 지금 오늘 청주의 키플레이어라고 지금 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길게 봅니다. 잡아놓는 김승호. 김승호 직접 슈팅. 네. 슈팅이 좀처럼 나오지 않던 화성이었는데 김승호 선수가 좀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를 했어요. 네. 이게 조금 공 아래쪽을 때리면서 공이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샌디 선수의 연계 능력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샌디는 계속 저렇게 연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정지용. 정지용! 네 저기 저 위치는 네. 네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 그 슈팅 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또 가마차기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네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해외 축구 마니아들이 익숙할 만한 위치에서 네. 아 정지용 선수가 향수를 불러일으킬 뻔했습니다. 네, 복귀를 했는데 오늘 후반전에 투입을 기대해볼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돌파 시도 최치원 오른발 크로스 골대 다시 한번 빗나갑니다. 네 지금 청주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번에 최치원 선수의 크로스였거든요. 네. 네 지금 그 청주에 최상현 감독이 최치원 선수에게 저런 모습을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권승철 선수의 이 다이빙 헤더 골포스트를 강타했습니다. 네, 이 손끝에 걸리고 골포스트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김진영 골키퍼의 이 선방 능력도 굉장히 돋보인 장면이어서 화성도 저런 세트피스에서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러 높이 떴는데요. 애매하게 가면서 정진우 키퍼가 쳐냈습니다. 네, 이게 공이 높이 떴다가 골문 안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정진우 선수가 깜짝 놀라서 마지막에 반응을 했네요. 사실 궤적상으로는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렇게 애매할 때는 사실 그냥 막아내는 게 골키퍼 입장에서 맞는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지호 선수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네. 가마차입니다. 네! 이쪽에서! 네, 이번에도 안지호 선수 쪽으로 공이 흘렀는데 네. 이번에는 머리에 닿지 않으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갔네요. 예리했던 김승호의 킥. 네. 네. 이번에도 안지호. 네. 오늘 안지호 선수의 이런 머리를 노리는 그런 세트피스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칩니다. 화성FC 짧게 프리킥을 전개합니다. 자 왼쪽 김민식의 크로스 굴절됩니다. 뒤쪽 오버헤드 네. 킥 시도 다시 슛! 벗어납니다. 네, 지금 세컨드 볼을 아주 과감하게 또 박우정 선수의 발등에 얹혔는데 네 이 장면이거든요. 굴절되면서 오히려
다구종의 슛까지. 네, 약간 오른발 바깥쪽에 맞으면서 네, 공이 또 골문. 이번 흐름은 어떤 팀이 잡게 될지. 샌디 쪽으로 경합시킵니다. 네. 샌디. 자, 이겨내면서 왼쪽에서 땅골로 뒤쪽 네, 연결입니다. 네. 와, 퍼져났군요.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또 김승우 선수에게 찾아왔거든요. 네. 물론 샌디 선수가 여기서 아,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굉장히 침착하게 또 김승우 선수를 봤어요. 네. 아, 상당히 좋은 찬스가 왔는데 이게 아, 수비에 걸리고 옆구멍으로 흐르고 말았네요. 곧바로 때리지는 못했던 김승우 잡아놓고 슛을 시도했는데 청주FC의 슈퍼태클이 있었습니다. 네. 공중볼 경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왼쪽에서 정지용 살려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용! 네! 뒤쪽! 아!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갑니다! 네, 이번에도 김승우 선수 쪽으로 공이 흘렀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공이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엔 정지용의 좋은 돌파였네요. 네. 아, 이건데요. 지금 저 위치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화성은 굉장히 좋은 찬스, 좋은 크로스가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네. 네, 이게 또 공교롭게도 김승우 선수에게 흘러갔는데 또 아쉽게 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또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스탑 드래곤 잘하네. 네. 화성의 파상 공세, 오른발 크로스에 뒤쪽에도! 네. 지금 화성은 세트피스 기회가 오면 웬만하면 저렇게 날카로워요. 네. 여기서의 김경민 선 지금 구대엽 선수의 머리였나요? 구대엽 선수의 네. 머리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본인들의 소유권을 주장해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 FC와 청주 FC의 27라운드 경기 전반전은 0-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경기가 또 들어오고 있는. 양 팀의 22명의 선수들 그리고 양 팀의 후반전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편 화성 FC, 화면 오른편 청주 F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우정이 받습니다. 이번엔 정지웅이 오른쪽으로 들어나가는데요. 네, 올립니다. 헤더! 키퍼 정면! 네. 지금은 크로스가 엄청 좋았어요. 네. 지금 샌디 선수가 서 있는 거 딱 보고 굉장히 적절한 위치로 또 올려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골문 안으로 향하긴 했는데 정진우 골키퍼가 잘 보고 선방을 했습니다. 샌디 선수도 얼마나 공이 좋았는지 박수로서 청주의 좋은 플레이 곧바로 올립니다. 네. 자, 뒤편 김재영 빙글 돌고 있는 김재영 크로스에 좋았는데요? 네. 머리로 맞췄지만 옆으로 갔습니다. 문경민의 헤더. 네, 머리까지는 맞았는데 이게 워낙 수비 견제가 지금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이제 머리에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서 골문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후반전의 키워드 역시 양 팀 모두 제공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될지 좀 끝까지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줍니다. 샌디, 강우인이, 샌디! 들어갑니다! 샌디! 네, 오랜만에 복귀한 샌디가 이렇게 화성에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샌디. 70분 만에 양팀의 균형이 깨지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루즈한 경기를 샌디 선수가 이렇게 한 방을 보여줍니다. 아, 침착함을 보여줬던 샌디. 이제 화성 FC는 다시 한번 선두 경쟁을 향해서 노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활짝 웃으면서 코칭 스태프들에게 가서 아, 믿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지금 샌디 선수가 관중석 앞에서 춤추고 있거든요. 네. 조동권 선수의 패스도 정말 좋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영병술이 굉장히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한번 좋아하고 홈팅 스태프와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그리고 달려간 곳이 관중석이었습니다. 네. 네. 브라질리언의 흥 그리고 브라질리언의 축구 실력을 보여준 샌디 선수.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제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 이렇게 공중골이 오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헤딩으로 뭐 하나 할 줄 알았거든요. 자, 패스가 조금 길었는데요. 연결됩니다. 김민식 접어놓고 결국은 뒤쪽을 봅니다. 멀리서 크로스에
포함합니다. 네, 이제 조동건 선수의 헤딩 슈팅인데, 네, 아 이게 정말 날카롭게 매끄럽게 이어졌는데, 네, 이 장면인데 이게 아하, 네, 골문 10% 살짝 벗어났습니다. 정지용의 크로스, 샌디의 득점을 바랬던 화성의 팬분이 있었는데 정지용의 크로스, 조동건의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뒤쪽 청주의 진영, 정진욱 골키퍼가 걷어낸 공 멀리 가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27라운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화성FC와 청주FC의 경기는 화성FC의 한 골차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네, 샌디 선수의 결정력 한 방이 승부를 지은 오늘 경기였습니다.